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 분양 현장은 5천만 원대의 국내 최저가인 매우 저렴한 가격에 대규모 개발 호재까지 갖추고 있는 인주역 미진무지개 아파트 매물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로 대출 또한 매우 자유로워 현금 1,600만 원 정도만 준비하시면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소액 투자 매물입니다. 현대모비스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미진무지개 아파트는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862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높이의 규모로 4개 동 총 48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3평형과 19평형 일부 자녀 세대를 분양 중에 있으며 입주 가능한 실거주 세대와 임대가 맞춰져 있어서 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세대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역까지는 30분, 영등포역까지는 40분이면 접근이 가능한 KTX 인주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의 입지이며 버스 정류장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산업단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직주 근접 아파트로 대부분의 임대는 현대모비스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주 일반 산업단지가 15분 거리에 있으며 인주 일반 산업단지 309 또한 인접해 있어서 임대 수요에 관한 걱정은 1도 하실 필요가 없는 배후 수요가 넉넉한 아파트 매물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세대별 주차 공간은 현재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넉넉한 지상주차장과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 이상 최대 두 대까지도 주차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미진무지개 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에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의 아파트 매물로 취득세 또한 보유주택수와 상관없이 1.1%이며 대출 또한 잘 나오는 거주뿐만 아니라 투자로도 추천드릴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 매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파트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복도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13평형 내부 인테리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준공 21년 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관리 상태가 매우 깨끗하며 단지 내에는 두 개의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미진무지개 아파트는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매물이며 대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3평 내부 인테리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13평의 경우 뻥 뚫려 있는 통 원룸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통 원룸에 발코니 공간과 욕실 그리고 주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호실의 경우 분양자가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이며 거주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가벽을 설치해서 분리형 원룸으로도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한 넉넉한 크기의 통 원룸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전실로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이렇게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 신발 수납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키 높은 신발 수납장이 시공되어 있고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맨 왼쪽에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어지는 공간에 주방 그리고 통 원룸으로 되어 있는 침실 공간과 맨 끝에 남향쪽으로 이렇게 테라스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꽤 넉넉한 크기의 이 테라스에는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천정에 빨래 건조대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맞은편 쪽으로는 또 세탁기를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와 수도 그리고 배수구 시설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선반이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에 관련된 세제라든지 기타 소품 등을 또 요긴하게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미진무지개 아파트 인근에는 현대모비스와 인주 일반 산업단지 등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1인 또는 2인 가구의 거주자들이 매우 많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신 13평 통 원룸의 경우 그 수요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임대 매물 또는 직접 거주할 수 있는 분양 물건이며 사용자에 알맞춰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시도록 추천드립니다. 현재 자녀 세대로는 13평 외에 19평의 자녀 세대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부 세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9평은 모델하우스를 보러 오셨을 때 실물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13평에 넓은 통 원룸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원룸을 그냥 통으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가벽을 설치하셔서 분리형 원룸으로 침실 공간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분리형 원룸으로 만들어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는 수납이 가능한 상부장과 하부장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 2인까지 거주하는데 충분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리대에는 3구로 되어 있는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텐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개수대는 적당한 크기의 개수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모두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 큰 수납장이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인용 식탁까지도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주방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욕실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샤워 가능한 이 욕실에는 거울과 함께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그리고 수건장과 변기, 세면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아담한 사이즈의 이동형 반신욕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욕실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미진무지개 아파트 13평형 내부 인테리어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외부 영상을 조금 더 보시고요. 궁금한 점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